구례에 위치한 고택 운조루는 누구나 문을 열고 곡식을 가져가라는 의미의 타인 능해로 유명한 곳인데요. 나눔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구례의 희망 나눔 가게가 올해도 시작됐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이뤄지는 훈훈한 나눔의 현장을 최정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리산 기슭 아래 터를 잡은 고즈넉한 고택 운조루입니다. 문 앞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뒤주에는 한자로 타인 능해가 적혀 있습니다. 조선 영조 때 류이주 선생이 어려운 이웃 누구나 곡식을 가져가라며 나눔을 실천한 장소입니다. 이제 정신적으로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움이 이제 우리가 널리 퍼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타인능의 정신을 이어받은 희망 나눔 가게가 올해도 시작됐습니다. 피라면 두 개, 밀가리 하나, 설탕 하나, 오케이. 라면과 즉석밥과 같은 식료품부터 주방 세제와 버선발 등 생필품까지. 물건을 기부받은 주민들은 따뜻한 인심도 함께 담아갑니다. 이렇게 기부해 주신 양분들한테도 고마운 마음이 들고 아주 마음이 흐뭇하고 좋습니다. 올해로 4년째 접어든 나눔 가게를 이용한 주민은 8천여 명. 뜻을 함께하는 자원봉사자도 늘었고 타인능의 정신에 힘을 보태기 위해 출향인은 물론 익명의 기부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서로의 안부를 묻는 사랑방으로도 이용되면서 웃음꽃도 끊이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더 늘어날 걸로 생각하고 또 기부자들도 자꾸 늘어나고 수혜자들한테 많은 양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죠. 도시에 비해 규모가 작은 기부와 나눔이지만 시골 마을에서 이뤄지고 있는 타인능해의 실천만큼은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